네, 연휴가 길었는데 위드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종 기자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네, 저 봤습니다. 연휴를 활용해서 그렇죠. 예, 다 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렇게 인기가 실감날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고 네. 신기록을 일단 세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선보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한국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플릭스 패트롤이라고 이제 OTT 전 세계 OTT들 여러 OTT들의 또그 VOD 순위들을 집계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 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홍콩,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아시아나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이제 주로 1위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이뤄낸 것이 눈에 띄고요. 전 세계 순위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오징어 게임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이제 영국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에 이어서 2위인데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등극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어서 앞으로 과연 이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세계 콘텐츠 시장의 본고장, 중심지인 미국에서 일단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전 세계는 2위지만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또 눈에 띄고요. 조만간 세계 순위에서도 또 1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앞서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도 있었고요. 그렇죠. 스위트홈도 있었는데, 네. 저희 스위트홈도 한번 이 뉴스 인 이슈 시간에 다뤄본 적도 네.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징어 게임은 확실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전에 이제 스위트홈이 미국 드라마 부문 3위에 올랐던 것이 최고 기록이었었습니다. 네. 제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 관련 기사로 그냥 오징어 게임만 딱 쳐도, 일단 공유 씨가 공개한 번호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옛날에 영화 그 소우 시리즈랑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종욱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제목을 듣고 나서 요즘 네. 워낙 낚시 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된 드라마 아닐까 했는데 네. 전혀 다르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이 걸린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서바이벌.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이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스토리입니다. 해외에서 이 같은 스토리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좀 쏟아지면서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가 오징어 게임을 훌륭한 시리즈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포브스가 기이하고 폭력적이지만 창의적인 설정으로 가득 찬 작품이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고요. 미국의 한 비평 사이트 역시 오징어 게임의 신선도 지수를 100%로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데스 게임이란 소재 안에서 캐릭터들의 사연과 심리에 몰입을 잘 유도를 했고, 또 내용 중에는 경쟁적 구도라든지 자본주의 비극 이런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잘 담으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공감을 쉽게 할수 있고요. 또 네. 몰입할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K 콘텐츠로 성공한 영화 기생충처럼 좀 신선한 한국 콘텐츠에 외국이 주목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작 이제 국내에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외와 마찬가지로 흥미롭고 몰입감이 뛰어나다 이런 호평도 있는데 반대로 지루하고 뻔한 내용이다 이런 호평도 또 있습니다. 네. 또 비중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공개 이후부터 호평이 더 많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리뷰를 보니까 최악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정적인 평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데스게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흥미가 크게 떨어진다. 또 곳곳에 보이는 허술한 설정이 몰입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공감을 했는데, 과도한 심파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신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봤어. 자주 보고 네. 너무 뻔한 스토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겹고 반복되는 심파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반응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워낙 흥행에 성공을 했고 또 숫자로도 보여줬거든요. 네. 때문에 뭐 앞서 좀 부정적으로 보던 국내 시청자분들도 콘텐츠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국내 시청자분들이 워낙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좀 느껴지고 어쨌든 이러한 논란들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시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지금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상 콘텐츠 관련 주들 또 K 콘텐츠 관련 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좀 마무리는 우리 성종 기자께 맡길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연달아서 주목을 받게 되면 뭐 계속해서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오징어 게임 역시 앞서서 뭐 선보였던 영화 기생충이랄지 혹은 넷플릭스의 킹덤, 스위트홈 같은 K 콘텐츠가 잇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발판을 네. 잘 깔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또 주목을 받고 또 관심을 많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가 된 OTT는 지금 또 콘텐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또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OTT 기업들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런 선순환이 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지식재산권, IP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 콘텐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재평가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평가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관련주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희 기자가 좀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뭐 오징어 게임에 앞서서 뭐 영화 기생충도 있었고요. 넷플릭스 스위트홈이 홈도 있었잖아요. 뭐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도 관련 주인 뭐 콘텐츠 주가 들썩였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좀 눈여겨보셨던 투자자분들은 어제 오늘 또 높은 수익을 올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는 사이런 픽처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쵸. 때문에 별도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이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를 보유한 대주주가 이제 콘텐츠 유통 전문 기업인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이 버키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590원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네. 오늘 역시도 전일 대비 28% 상승을 하면서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쇼박스 역시도 뭐 지금 계속 상승세인데요.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지난 23일 전날 대비해서 24.63%나 올랐고 오늘도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작 제작사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연결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급성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OTT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OTT와 관련된 콘텐츠 주 역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영상 콘텐츠 업체인 A스토리 주가가 13.51%나 뛰었고요. 바른손과 키스트도 각각 10.82% 또 7.63%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OTT 상승 또 K 콘텐츠의 뭐 이런 뭐 잘 나가는 분위기 맞물려서 콘텐츠 주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